토마토의 효능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토마토는 맛과 영양면에서 인기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분의 고농도가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마토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의 무해한 자극물질을 제거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노화를 예방하고 암 등의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빨간색으로 된 매콤한 과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마토가 우리 몸에 미치는 효능이다. 그러면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토마토 효능 8가지. 1. 피부 건강에 좋다. 토마토에는 고품질의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심혈관 건강에 좋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 등의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3. 뼈 건강에 좋다. 토마토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4. 대장 건강에 좋다. 토마토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불량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간 건강에 좋다. 토마토는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트륨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 6. 근육 건강에 좋다. 토마토에는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영양소들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7. 면역력 개선에 좋다.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토마토에는 항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8. 다이어트에 좋다. 토마토는 적은 칼로리로 영양가가 높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이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돕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이제 토마토를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확실히 아셨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